3월 30일 업데이트 공지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 개발자 노트로 나와서 따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편집을 하려는 순간 공지가 올라왔네요. 이런 하이브로시. 일단 처음으로 스타터 패키지와 초보자 패키지 드래곤들이 변경되었고, 스타터 패키지는 4,400원으로 니티, 초보자 패키지는 33,000원으로 케찰 코아틀 드래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케찰 코아틀은 땅 최고공형으로 뭐 키우고 싶으신 분들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추가도 있는데, 일단 아자크 패키지가 3월 30일에서 4월 12일까지 판매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정령 관련 컨텐츠도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는 정령 5개만 추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무한대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도 정령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어느 지역을 가든 시나리오 클리어 이후 어떤 정령을 장착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령 잠금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도 있는데, 동굴에서 장식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부가 설명을 보면 장식을 장착하지 않은 드래곤이 장식의 빈 곳을 터치할 경우 가방에서 장식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장식 후 잠금 기능 이렇게 생겼고, 다음은 장식 도감 내 검색어 기능 추가. 이거는 뭐 당연히 생겨야 될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콜로세움 연습 모드 사용 제어 변경. 황금 다이아 한 개에서 일반 다이아로 변경됐습니다. 끝!